저희 교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. 지혜. 그러면서 너는 너무 아름다워서 진짜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났던 경험을 해본 적 있니?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으세요.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? 감사합니다.
안녕하세요. 약속드렸던 것처럼 1학장에 이어서 이번에도 모차르트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. 제가 어렸을 때 이 곡을 배웠을 때 저희 교수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. 지혜. 그러면서 너는 너무 아름다워서 진짜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났던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니?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으세요.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?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해봤습니다. 그리고 점점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요, 막 그런 장면들 또는 그런 상황이 오면 아 이게 바로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나는 거구나, 이게 바로 그런 거였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. 그런데 이 곡, 이 2악장을 할 때 저희 교수님께서 그렇게 항상 말씀을 해주셨었어요. 이거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이 나는 곡인 거라고, 이게 바로 그런 멜로디인 거라고 막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던 그 표현, 막 그 제스처 이런 게 막 그대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. 아마 뇌리에 깊이 박혔나 봐요. 이 곡의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. 이 부분은 특히 비브라토도 아니면 그 어떤 인위적인 요소도 넣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기를 주문하셨었어요. 너무 아름다운, 정말 그대로가 너무 아름다운 부분인데 비브라토나 막 어떤 인위적인 소리, 눌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아름다워 눈물이 나는 그 부분을 깨버리지 말고 전달해보라고. 마치 태양빛이 나무에 내리칠 때요, 소리 소문 없이, 소리도 없이, 바람도 없이, 아무 제스처 없이 내리쬐는 거잖아요. 그런 것처럼 실제로 몇 군데 찾아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2악장을 해석을 할 때 빛과 어두운 그림자를 묘사해 놓은 곡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. 방금 보여드린 그 부분이 직후에 피아노 파트가 아주 조용하게 나오거든요. 그 부분은 모차르트가 직접 소토 보체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. 이 뜻은 위스퍼링이라는 뜻이래요. 약간 속삭이듯이 연주하라는 그런 주문을 걸어놨더라고요. 지난주 1악장 영상에 이 곡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마 작곡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1악장이 어떤 그 죽음의 어두움, 그거를 모차르트 방식으로 가장 어둡게 표현한 곡이라면요, 1악장을 거쳐 2악장이 오면서 모차르트는 죽음에서 천국으로 이어주는 그런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. 정확히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병에 걸린 직후, 직전 썼는지 아무도 몰라요. 그런데 그 죽음의 뼈저리는 고통에 반영한 그 내면을 비춰 작곡한 곡이라는 점에는 아무도 반박이 없습니다. 2악장에 이르러서 보면 미뉴엣, 템포 디 미뉴엣이라고 써 있어요. 춤곡풍에 맞춰 쓴 이유는 뭐 많은 학자들은 이게 당시에 굉장히 많이 사용된 형식이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맞을 거예요. 하지만 제가 해석하는 바는 모차르트는 자신의 어머니의 죽음을 누구보다 고풍스럽고 성스럽게, 왜냐면 이 미뉴엣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폭의 드레스를 입으면서 고위층 인사들이 많이 했던 춤곡풍인 거잖아요. 성스럽게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워서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하늘에 뛰어보내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이 곡을 연주할 때 연주하는 도중에요, 소름 돋는, 막 이렇게 소름 돋는 그런 경험을 거의 매번 합니다. 죽음은요, 이 세상에서 어떤 끝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단어로 사용이 되고는 합니다. 하지만 모차르트만큼은 죽음과 천국을 동시에 연상했는가도 모르겠습니다. 1악장, 그리고 나서 이 2악장, 그리고
말고 사막장은 없어요. 보통 소나타는 사막장 형식에 맞춰서 작곡이 되었거든요. 죽음을 애도하는 1악장에 이어 2악장에 이르르면 천국과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. 그러면서 저는 세상과 천국이 맞닿아 있는 곡이 바로 이 곡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는 했습니다. 이런 곡을, 이런 막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는 이런 곡을 작곡한 모차르트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으면서도요, 진정한 천재였던 모차르트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는 현실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재능 있고 능력 있고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녹록하지 않잖아요. 그리고 능력이나 재능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만큼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 또한 지금과도 어쩌면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요, 그냥 한 가지, 죽음과도 같은 아픔마저도 승화시켜서 이런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는 이런 음악 하고 싶습니다.